안녕하세요. 간편요리 채널 뭐먹지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랍스터 맛살로 맛있는 참깨 라면을 만들 건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랍스터 맛살과 참깨 라면의 조합.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고고! 처음에 랍스터 맛살을 다듬을 건데요. 제가 준비한 맛살은 140g입니다. 영상처럼 맛살을 쭉쭉 찢어서 다듬어 주세요. 랍스터 맛살이 아주 맛있어 보이네요. 다른 맛살들도 동일하게 다듬어 주세요. 와, 이제 랍스터 맛살이 다 다듬어졌어요. 그리고 라면 위에 올라갈 고명도 준비해야 되니까 랍스터를 다른 그릇에 조금 담아주세요. 자, 그럼 조리를 시작해 볼까요? 잘 달궈진 팬에 참기름을 조금 불려주시고요. 랍스터 맛살을 넣어주세요. 불 세기는 중불입니다. 랍스터 맛살은 1분 정도 볶아주세요. 랍스터 맛살이 잘 볶아진 것 같아요. 그럼 물 555ml를 부어주세요. 지금부터 불 세기는 강불입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면을 넣어주시고요. 라면 스프와 계란 블록 스프도 넣어주세요. 자, 이제 잘 끓이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고소한 라면 냄새가 아주 그냥 자극적이네요. 와, 너무 맛있겠다. 와, 라면이 맛있게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불을 끄고 랍스터 맛살 참깨 라면을 그릇에 담아볼게요. 정말 맛있게 잘 익은 것 같죠? 아, 빨리 먹어보고 싶네요. 이제 라면 위에 맛살을 고명으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참깨 라면 유성 수프를 골고루 뿌려주세요. 그리고 집에 파가 있으시면 파도 조금 뿌려주세요. 이제 완성입니다. 랍스터 맛살 참깨 라면을 먹어볼게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기가 막히네요. 와, 랍스터 맛살과 참깨 라면의 조합 정말 맛있습니다. 간편요리 채널 뭐먹지 저는 먹지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바이바이.